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. 예.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.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동창이나 뭐 친구를 부를 때 동지 이렇게는 절대 안 부릅니다. 예. 유일하게 동지 여러분, 예, 동지 정당에서는 정당에서만 그렇게 말해요. 예.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단체도 뭐 그런 여러 이념의 조합과 뭐 이렇게 될수 예. 있어요.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신념, 가치관, 역사관, 뭐 안보관, 뭐 경제관, 예.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예. 결사체라고 예.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허약해질 수밖에 예. 없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은 또 그런 결사체가 잘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당이 정말 그런 결사체다운 그런 그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또 경제에 대해서도 물론 뭐 사소한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내 안보관은 이거다.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결사체가 딱 돼야 힘을 갖게 되고 또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그 국민들이 계속 신뢰를 보냄으로써 더 발전하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. 정당이라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고, 아, 저 정당에 가면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든가, 이해관계라든가, 이런 걸로, 만들어지는 정당은 그 힘도 쓸수 없고,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당이 위기다. 그러면 그거를 돌아보고, 그게 기본이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,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국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건가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새누리당을 평가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가 새누리의 앞날을 결정하겠죠. 거긴 지금 대선 후보도 없죠.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. 아마 그런 결사체가 되면 또 대선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우선 그런 둥지가 튼튼해야지 그